이게 양념까지 맛있는 밥도둑 고등어 무절임이라고? 두툼하게 썰은 무, 채썰은 양파, 냄비에 차례로 올려주고 쌀뜨 물, 식초 2스푼에 15분 담가둔 고등어 깨끗하게 씻어 올려주고 마늘, 고춧가루, 물엿 1스푼씩, 진간장, 맛술, 매실액, 고추장 2스푼씩 잘 섞어 양념장 만들어 고등어에 발라주고 종이컵으로 물 2컵 넣어 뚜껑 연 채로 센 불에서 끓여줘. 한번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홍고추, 대파 올려주고 뚜껑 닫아 중불. 한 번씩 뚜껑 열어 양념장 끼얹어가며 15분에서 20분 졸여주면 맛있는 고등어 무절임.